여호야김이 유다 왕국의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은 건강하고 똑똑한 유다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가르쳐서 왕국 일을 맡기려는 계획이었죠.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매일 특별한 음식을 주었어요. 왕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음료를 마시게 했어요. 하지만 유다에서 온 네 명의 젊은이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참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했어요.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어요. 젊은이들을 맡은 관리는 그들에게 바벨론식으로 새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제 유다가 아닌 바벨론에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준 음식 중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관리에게 다른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관리는 겁이 났어요. 너희가 왕께서 준 음식을 먹지 않아 다른 젊은이들보다 건강이 나빠진다면 왕이 화가 나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은 말했어요.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를 다른 젊은이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관리는 그러기로 했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이 준 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어요. 그 후 관리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왕의 음식 대신 채소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학문에 뛰어나게 하셨지요.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풀이하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자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은 그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왕을 위해 일하는 신하들보다 더 똑똑했죠. 다니엘은 여러 해 동안 바벨론 왕을 위해 일했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지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복을 받게 되어요.